따가워 죽겠네. 저녁 안 먹었잖아요. 먹고 가요. 혼자 먹느니 집에 가서 먹을래요? 아, 같이 갑시다. 식사하셨다면서요? 옆에 있어줄게요. 부하 직원에 대한 친절이 과하시면 헷갈린다는 건 모르세요? 내일 뵙죠. 어떡하니? 네가 마케팅 부서에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널 그냥은 못 두겠는걸? 내 입이 근질거려서. 오빠. 응, 여태 앉았어? 오빠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. 뭔데? 앉아. 이번 신제품 경연 새로운 직원이 한다면서? 어, 차경주 대리라고. 아, 너랑 인사가 없었나? 혹시 지난번 이물지 사건 해결한 공 때문에 스카웃됐다는 직원이야? 맞아. 그럼 오빤 그 직원 신뢰하겠네? 아버지 말씀, 상사는 기본적으로 직원을 신뢰해야 한다. 몰라? 사람이 다 같을 순 없잖아. 채원이, 너 이번 경연 때문에 차들이 경계하는구나. 너답지 않은데? 나 뭐 맨날 좋아좋아만 하는 애인가? 어휴, 우리 해피바이러스 입에서 그런 말 나오니 오빠가 적응이 안 된다. 아니, 한미랑 완판역께서 뭐가 걱정이신가? 오빠 만약에 말이야. 아니야, 됐어. 하고 싶은 대로 해. 난 수트이면 이 회사 관두면 그만이야. 그래, 차경주. 네 스스로 그만두게 해줄게. 서진이! 아, 빨랑 못 나오냐? 야, 진이야. 얘가 뭘 하는데 이렇게 안 나오느냐. 아, 변비 있으면 약을 먹어, 이놈아. 아직도 안 나온겨? 아니, 시구가 몇인데 화장실 달라 하나만 만들어갖고 아침마다 이 날 일찍 하는겨. 아이고, 누구야? 아이고, 왜? 언니 아직 안 나왔어요? 아이고, 얼른 나와, 이거 다. 야, 진이야! 맘맘맘맘. 아빠, 할머니, 죄송해요. 홍대 여신대서 화장실 4개 있는데 찾아드릴게요. 야, 진이야, 빨리 좀 나와. 엄마? 엄마는 크림빵 빼고 다 맛있어. 크림빵은 왜 싫어? 네 아버지 술 마시고 깽판친 다음 날이면 너 준다고 크림빵 사왔잖니. 그래도 자식한테 미안했던 거지. 아버지 생각나서 크림빵이 싫어? 괜히 네 아버지가 불쌍해지잖아. 그래서 싫어. 왜 불쌍해져? 에휴, 너 그때 되게 깍쟁이였다. 네 아버지가 사온 빵 절대 안 먹었잖아. 아버지 보란 듯이 책상에 올려놓고 건들지도 않고 말이야. 그 빵이 먹고 싶었겠어? 그래도 얘 네 아버지 네가 그 빵을 먹었나 안 먹었나 맨날 살펴보더라고. 며칠이 지나도 네가 손대지 않으면 네 아버지가 그 빵 먹었잖니. 그랬어? 난 엄마가 버렸는 줄 알았는데. 크림이 상했을 거 아니야. 상한 줄 모르고 먹었겠니? 자식이 거부한 빵 자신이 먹으면서 그게 벌이다 생각하면서 먹었겠지. 겨우 그게 벌이야? 겨우? 그래서 먼저 갔잖아. 더 큰 벌 받고.